바로 아이유가 나오네. 그럼 나랑 아이유랑 결혼할 수도 있다는 복선 아니야? 안녕하세요. 노트북 마스터 김존나입니다. 최근에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 촬영을 계속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꾸준하게 잠을 덜 자더라도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하나 사왔는데요. 제가 이마트 노브랜드 버거 뭐 이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이마트 노트북은 지금 처음 사보거든요. 일렉트로맨 노트북인데 제가 42만 얼마인데 농협카드 할인받아서 37만 얼마에 샀거든요. 근데 제가 노트북을 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를 다니기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은 맥을 사용합니다. 핸드폰 지금 찍고 있는 거, 위에서 찍고 있는 것도 아이폰이고요. 당연히 시계. 그리고 노트북 두 개 있는데 노트북 두 개 다 애플입니다. 그리고 메인 컴퓨터도 맥이에요. 패드도 애플이에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은 정부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맥에서는 정부 사이트가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매했어요. 짠! 근데 제가 실제로 맥이 아닌 다른 노트북은 어차피 정부 사이트 들어가고 뭐 워드 조금 치고 뭐 카카오톡 쪽지 몇 개 날리고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컴퓨터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렉트로마트에 가면 일렉트로맨 노트북이 있다. 맨 노트북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구매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서문이 길었습니다. 일렉트로맨 노트북 39.6cm의 슬림 라이트 180도 적게지고 인텔 1.58kg 이건 좋네요. 128GB 윈도우 10 들어있고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상남자는 알죠? 김준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상남자이기 때문에 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뜯어지는데? 가끔 칼을 사용하긴 합니다. 잠시만요. 알죠? 남자는 염두. 제 이름이 최연우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돼? 노트북 마스터 김존나입니다. 뭐야 이거. 아이씨, 그렇게 맨날 개봉이 힘든 거야. 용진이 형 포장 잘했네. 연락줘. 요즘에 안 본 지 오래됐네. 버리고 남자랑 핑크 핑크 버리고 사용설명서 잠깐만 이거 뭐 떼고 볼까? 여기 호잇 이것도 이렇게 싹 하고 잠깐만 근데 왜 충전기랑 이런 게 없냐? 여기 치롱 남자는 핑크 자이언트 핑크로 일단 돼 있고 봉투는 USB 두 개 있고 마이크로 USB 여기 꽂을 수 있네요. 여기 충전 단자 있고 USB 포트 하나 더 있고 요거 또 조그만 거 하나 더 있고 요거 흐드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쓰여져 있는 게 없어요 따로? 그쵸? 아무것도 없지? 맞아? 오잇 아무것도 없어. 쓰여져 있는 게 그냥 깔끔합니다. 저는 원래 뭐 이렇게 무지나 막 이런 거 조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요렇게 한 다음에 열어볼까? 요거 버튼 버튼 이거 꼭 눌러볼게. 띠용. 눌렀어.
길게 눌러야 되나? 설마 충전해야 되나? 충전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하구나. 아, 일렉트로맨이어서 전기가 필요한 거였어? 재미없었어? 배터리가 없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젠 켜진다. 그치? 불이 들어왔어. 불이 들어왔다는 건 무조건 켜진다는 거야. 그쵸? 일렉트로맨 Let's get it. A few moments later. 다 됐어. 맞다. 놀라워. 일렉트로맨 이거 찍으면 뭐가 되지? 엣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종인나 검색. 바로 아이유가 나오네. 이거 나랑 아이유랑 결혼할 수도 있다는 복선 아니야?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야 왜 반에 맞춰 더위 안 켜지는데? 왜? 아 정말 제가 볼 때 뭐 스피커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막 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색감도 색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 진짜 대단하다. 내가 설상가상에서 옆에 나오는 게 다 대장내시경 막 완벽한 준비 방법 다 이런 게 나오네. 유튜브 이렇게 된다니까. 소리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엑셀 같은 거도 설마 다 깔려 있어? 당연히 정품 이용하라고 하겠죠? 어? 아 오피스 계정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 컴퓨터 한번 105기가 있고 78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속성 볼까? 저장 공간 이렇게 있고 하드웨어 보안 할당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인터넷 엣지도 아니고 막 익스플로어 막 이런 거에 들어가거든요. 정부 그거라서 크롬 깔긴 깔 건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스카이프도 깔려 있고 엑스박스 게임바 그림판 3D 스카이프 별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좀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격은 제가 37만 원에 어쨌든 들고 다니는 노트북을 편하게 그냥 워드 작업만 하고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워드 치고 뭐 인터넷 유튜브 감상 같은 거 하고 김종은 나 구독하고 댓글 달고 악플 쓰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끝까지 지옥까지 쫓아가서 욕하고 뭐 이러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버튼 굉장히 크고 자판이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판이 커서 여기 방향 요것도 있고 많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근데 진짜 가볍다. 그램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는데 이제는 가벼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막 180도로 그냥 뽀사뿐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수 꿈꾸는 이 시대의 마지막 상남자 맨손수저 김존나였습니다.